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유럽이 잘 나갔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경제 규모가 유료존은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미국은 그간에 경제력이 두 배로 이렇게 뛰었는데 유럽은 1.5배만 뛰어가지고 지금은 유럽 경제력이 미국이 한 80%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가 2022년 GDP를 보면 미국 총 GDP가 22조 달러인데 근데 독일은 4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독일이 더 쪽팔린 거는 미국의 일개 주, 뉴욕주의 경제력이 2.5조 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경제가 주저앉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겠지만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독일 경제가 후들대는 겁니다. 후들대요. 얼마 전에 하백 독일 경제장관이 참으로 그 어려운 그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독일 경제가 0.3%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근데 금년에는 애초에 독일 정부가 예측하기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 성장, 0.3%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백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0.2% 또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 이거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안 좋은 거예요. 일본이 0.8%, 미국이 0.7% 다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백 장관이 이렇게 뭐 하소연처럼 하는 게, 야, 그 사이 독일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갔던 거는 러시아에서 값싼 그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독일 산업이 융성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야, 원전 필요 없다, 원전 필요 없다, 환경 제일 우선이야. 뭐, 가스는 펑펑 러시아에 들어오니까 원전을 다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탈원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수출이 잘 됐어요. 이게 특히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독일의 그 주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잘 나갔는데 이제 하백 장관이 이야기한 게 2018년 이후에 독일이 견실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뭐가 문제냐면 우크라이나사 때문에 그 좋은 러시아 에너지가 끊겼잖아요. 고에너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탈원전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건 뭐 에너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하고 화학 산업인데 여러분 바스프 있지 않습니까? 바스프가 모든 기업이 탈중국하는데 바스프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스프 이야기를 들으면 독일의 에너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독일에서는 공장을 운영해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일의 주력 산업 하면 이제 자동차하고 화학입니다. 독일의 성장 모델이 제조업 중심, 특히 자동차 중심, 수출 중심인데 이 주력 산업이 고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서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독일 경제의 반이 이제 수출로 지탱을 하고 독일 수출의 반이 자동차예요. 뭐 벤츠, BMW, 폭스바겐 이런 건데 지금 이쪽 산업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적하는 게 그 사이에 너무 독일이 차이나에 몰빵했습니다. 너무 몰빵했어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금년 상반기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8.3%가 감소했는데 이건 독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지금 저렇게 후들대는 거는 후들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독일이 골든 디케이드, 황금 시절이었는데 그때 독일이 잘 투자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독일하고 폭스바겐이 똑같이 방심했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저렇게 독일이 힘들다는 건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겁니다. 독일 경제가 재정 흑자였어요. 이게 정부의 돈이 펑펑 쌓인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도 2008년 이후에 14%나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IT 산업, 인공지능, 이제 대규모 초고속 그 통신망 이런 데 막 투자할 때인데 이게 공공인프라 투자할 때 절호 찬스인데 이거를 독일이 놓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공투자, 대규모 투자하고 R&D를 막 공공투자하면은 독일 경제가 이제 애널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꿀 수 있고
요새 방방 뛰는, 요번에 뭐 노벨상 거의 뭐 인공지능에 몰빵한 식으로 IT 인공지능을 육성할 수 있는데 이 찬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독일이 잘 나갈 때 너무 방심해갖고 독일 헌법에다가 균형재정 조항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가 균형재정을 해야 되니까 그 흘러넘치는 돈을 효율적으로 공공투자를 못하게 헌법이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독일의 자충수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투자나 R&D 지원을 정부가 안 해주니까 미래 산업 있잖아요.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스웨덴은 GDP 대비 거의 5%로 팍팍 투자하고 노르웨이, 프랑스도 4%를 투자했는데 독일은 2.6%밖에 투자 안 했고 그나마 R&D 투자한 것도 독일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독일 이제 너무 제조업, 오토모빌, 뭐 기초화학 강국이니까 인공지능이나 IT 같은 새로운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 기존 뭐 내연기관, 우리가 독일에 강한 오토모빌의 내연기관, 크게 디젤 엔진 쪽 같은데 이런 데 막 많이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데 앞으로 한 5년간 이제 노동인구 감소의 예측인데 뭐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다 이렇게 감소하는데 독일의 노동인구 감소폭이 제일 큽니다. 0.7%포인트 감소하는 거예요. G7 국가 중에서 노동인구의 감소폭이 제일 크니까 하베 장관이 뭐라고 실토를 했냐면 야 이제 독일 경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붕괴한다고 할 정도로 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제 독일의 간판 기업하면 폭스바겐인데 또 외신에 이렇게 났어요. 야 독일 경제에서 후들대는 것을 반영하는 게 폭스바겐이 후들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한때 잘 나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왕국이었어요. 특히 유럽 시장 꽉 장악하고 있고 중국 시장 꽉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시장을 거의 먹었어요. 폭스바겐이. 그리고 여러분 폭스바겐 하면 우리 뭐 딱정벌레 차뿐만 아니고 아우디, 뭐 벤틀리, 뭐 부가티, 뭐 람보르기니, 뭐 여러 가지 그 폭스바겐 그룹의 강력한 자동차 왕국이었는데 요때 근데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잘 나갈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차이나가 그때 야심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동태를 딱 봤으면 야 앞으로 미래 차이나 시장은 전기차자. 이 우리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는 내연기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의 예처럼 보다가 지금 이 차이나에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경영 위기입니다. 조업한 지 87년 되는데 창업일에 처음으로 공장을 셧다운하고 근로자를 레이오프하겠대요. 이게 처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폭스바겐이 노조하고 맺은 노동협약을 파기했다고 노조에 통보해버렸습니다. 이 노동협약이 뭐냐, 야 우리 이제 근로자들 레이오프 안 하겠다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 내에 6개 공장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 내지 2개 공장은 폐쇄해야 되겠다. 도저히 원가를 못 맞추겠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도 답답한 게 금년 상반기 이윤이 5%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노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금년에 임금 7% 인상해줘. 그러니까 폭스바겐 또 경영진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들 1년에 36일 유급 휴가를 주는데 이건 독일 자동차 산업 평균보다 6일 많이 주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아 저게 난항을 겪을 거예요. 그 사이 이제 독일이 잘 나갔던 이유는 한때 이제 90년대 말에 독일병이 걸렸는데 슈레더가 뭐 노사 다 타협해갖고 구조조정 빡세게 해갖고 그다음부터 독일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잘한 게 거대한 차이나 시장을 재빨리 80년대로 들어가서 선점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시장을 독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에서 뭐 현대 기아차 뭐 일본 차들이 못 견디고 나왔잖아요. 뭐 손 털고 나오는 건데 독일 차만은 선방을 했어요. 왜냐면 독일 차는 BMW, 벤츠, 아우디 이게 고급 차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차이나의 돈 많은 부자들이 뭐 가격 같은 거 묻지 않고 야 메이드 인 저머니, 벤츠, BMW 이러면서 독일 고급 차를 선호했는데 이 신화가 지금 깨지기 때문에 왜냐면 그
중국의 전기차 그이 물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폭스바겐하고 독일차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막 경쟁기업이 들어오고 현대기아들은 특히 차이나 비아디 이런 데에서 막 이 전기차 시장을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6% 시장을 잠식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자동차의 이익의 3분의 1이 차이나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가 한국모를 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근데 이 중국 시장이 침체하고, 그 다음에 또 외생적인 요인으로는 얼마 전에 EU가 이제 27개국이 표기결을 했잖아요. 중국 전기차 대해서 타리프를 매기겠다. 그때 엄청나게 베이징이 로비했습니다. 특히 독일 쪽 이런 쪽에서 한 나라에도 반대하면 타리프를 못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외교가 실패했어요.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차에 대해서 최대 45% 관세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열받아갖고 보복하였다는데, 참 독일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차이나가 대형 엔진차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오는 이게 대형 엔진차라는 게 뭐냐, 고급차라는 게 뭐냐면 독일차들이거든요. 독일차, 고급차.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고 어떻게 차이나가 바뀌면 독일의 경영진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전기차로 전환 안 했냐 그러면 노조의 반발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독일 공장을 몇 년 전에, 이건 대세는 전기차자라고, 폭스바겐 경영진에서 전기차 공장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노조원이 한 12만 명이 있답니다. 노조원이 결사 반대. 왜냐면 이 전기차로 바꾸면 자기들 어떤 그 노동자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결사 반대해갖고 못 바꾼 겁니다. 근데 독일 자동차 산업에는 한 77만 명이 고용되는데, 이미 폭스바겐 뿐만이 아니고, 저기 저 외신, 로이터에서 나온 식으로 BMW, 벤츠도 지금 죽쓰고 있답니다. 왜냐면, 매출 감소가 금년도 3, 4분기에 BMW는 13%고, 벤츠는 3%고 뚝 떨어졌는데, 문제는 차이나에서 이 매출 감소가 심한 거예요. BMW는 뭐 3분의 1이 날라갔고, 벤츠도 13%가 차이나에서 매출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신 거는, 한국 경제도 독일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제조업 중심이고, 자동차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건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우리도 독일처럼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경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 점점점 경직화되는 노동시장 문제, 또 복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제 독일하고 닮은 꼴인데, 저는 몇 가지 점에서는 독일하고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조업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제조업은 구산업하고 신산업이 있습니다. 구산업은 전통 제조업이죠. 자동차, 오토모빌, 화학, 철강, 조선이 구산업인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독일의 주력 제조업은 다 구산업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제조업 중에서 구산업과 신산업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제조업 중심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닮은 꼴이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으로 몰락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K산업은 독일이 안 가진 신산업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주번때 이제 중국의 과도한 의존을 하다가 독일 경제나 폭스바겐의 독일 자동차 산업에 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보십시오.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베트남하고 인도로 가버렸잖아요. 우리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독일 기업보다 이 판단력이 빠르고 빨리 움직인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은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서 거의 손 털고, 지금 뭐 제가 인도 첸나이 현대 자동차 공장 보니까 뭐 인도 시장 꽉 잡고 동남아 잡고 중남미 잡고 유럽 그러니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입니다.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 그 아이슈타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국제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이주 노동자가 올 때 소셜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 노동자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고 이렇게 결합해갖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국도 좋고 이주 노동자 좋은데, 독일 그때 독일 학자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터키에서 많이 옵니다. 독일은. 근데 터키는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독일 내에서 종교적인 인클라이브, 종교적인 어떤 특정 터키 커뮤니티를 형성해 하고
독일의 문화나 관습에 따르는 게 아니고 저쪽 떨어지는 터키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소셜 인티그레이션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 노동자가 오고 국제 결혼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 필리핀,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그 뭐 필리핀 기독교 국가고요. 그 다음에 뭐 동남아가 불교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합 문제에서는 우리가 독일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일만 후들대냐? 유럽 전체가 후들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럽이 주저앉는 이유는 너무 복지국가, 복지국가로다 보니까 뭐 덜 일하고 뭐 휴가를 많이 즐기자. 뭐 푸짐한 복지, 뭐 근로자 천국. 그러다 보니까 GDP 중에서 정부 지출 비중이 많아진 거죠. 뭐 정부가 복지하려면 다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 비중이 36%밖에 안 되는데 독일은 49%. 이게 복지 국가가 뭐 어차피 복지를 늘려야 되지만 이게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 적으니까 복지 쪽에 너무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R&D 투자를 유럽 국가들이 많이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뭐 20년 전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이 R&D 투자가 40%가 감소했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정부 규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육성 정책 유지됩니다. 이유는 제일 먼저 맹긴 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EU 인공지능 액터 규제법을 먼저 맹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EU의 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부터 하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EU에서는 얼마나 규제가 심하냐면 동물복지 막 그래갖고 양계장 높이 뭐 양계장 뭐 문 같은 것도 막 제한하고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호주 와인, 칠레 와인이 뜨지 않습니까? 아, 프랑스는 와인에 대한 규제가 많대요.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호주는 그냥 매스 프로덕션 촥촥 하니까 세계 와인 시장에서도 호주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한 말로 하면은 인공지능하고 IT 분야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 유럽 검색 시장의 92%를 구글이 차지해요. 스마트폰은 애플이 29%, 삼성 갤럭시가 25%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중요합니다. 이 IT나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려면 스타트업이 중요한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은 팬데믹 전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60% 확 증가됩니다. 근데 유럽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됐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느꼈는데 해고의 자유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레이오프를 못해요, 유럽은. 총 생산성이 지난 10년간 미국은 22%가 증가했는데 유럽은 5%밖에 증가 안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뭐 자동화하고 디지털화 하려면 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유럽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민 정책입니다.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보면 느낀 건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약어요. 그 외국 이민 허가를 해줄 때는 점수제로 해갖고 뭐 학력 여러 가지 스킬 이런 걸 봐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많이 들어와서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16%가 우수한 인력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큰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게 전 세계 우수한 맨파워 휴먼 캐피탈은 미국이 이민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뭐 프랑스는 옛날에 식민지였지만 알제리, 모로코에서 받아들이고 독일은 시리아에서 받아들이고 터키에서 받아들이니까 막 받아들이니까 저수명 노동자가 이 유럽 노동시장에 많이 이주 노동자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 미국 보세요.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이민 2세입니다. 그다음에 구글 CEO의 피차이 인도. MS의 나델라 이런 식으로 우수한 인력을 미국이 나눠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뭐냐? 유럽 쪽, 독일 쪽이냐, 미국 쪽이냐,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